MBC 월화 드라마 나쁜 형사가 신하균과 이설의 치열한 심리전을 본격화하며 안방극장에 쏠리는 시청자 시선을 이끌고 있다. 1차 방송한 뒤 2회 만에 시청률 10% 니슨 코리아를 돌파한 나쁜 형사는 영화를 방불케 하는 장면 연출력과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 사건 전개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인기의 핵심은 단연 주연 신하균과 이설이다. 신하균은 과거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도 범인을 잡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합법과 불법의 아슬한 경계를 넘나들며 나쁜 형사의 이미지로 단박에 시청자 시선을 사로잡았다. 신하균은 2011년 KBS ETV 브레인 이후 전문직 남성의 카리스마로 2년 간격으로 신작을 내놓으며 안방극장의 주역으로 자리 잡아왔다. 스크린을 주 무대로 활약하면서도 안방극장에서 특히 힘을 발휘해온 역량은 나쁜 형사를 통해 더욱 커졌다. 여주인공 이설은 사이코패스 캐릭터를 표현하며 서서히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 KBS ETV 추석 특집 드라마 옥남면옥으로 시청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이설은 매혹적인 여성의 이미지 이면에서 사이코패스의 잔혹함으로 치달아가고 있다. 신하균과 이설의 활약은 화재성 분석 회사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이 최근 분석한 월화 드라마 화재성에서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특히 두 사람은 5회가 방송되는 10일 이후 자신들의 치열한 심리전을 예고했다. 드라마가 다루는 모든 사건이 결국 이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암시한 예고편을 통해 시청자는 향후 이야기 전개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나타내고 있다. 스포츠 동아 윤여수 기자 테다더 단거.com